지금 전 세계인들이 자진해서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어제부터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도요, 종일 얼음물 샤워라는 검색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아이스버키 챌린지라는 기부 캠페인이랍니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호날두 이런 유명인들이 동참하면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스타들도 이 얼음물 샤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된 분, 시작점이 된 분,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바로 이분인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 가수 팀 씨 직접 만나보죠. 아, 팀 씨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팀 씨도 이 얼음물을 양동이째 머리에 부으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실 텐데. 무슨 일입니까?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LS 루게릭스병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캠페인이 시작이 된 거죠. 자기 머리 위에 얼음물을 붓던가 예. 아니면 돈을 기부를 하든가 그런 도전의 영상이 온 미국 전체, 온 세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 예, 환자를 돕기 위해서 100불을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양동이에 얼음물을 들이부어라. 네. 그 양동이에 물 들이붓고 나서 어떤 뭐 규칙도 있다면서요? 네, 규칙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네. 저한테 도전한 분이 누구다. 그리고 제가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이분, 이분, 이분이다. 라고 뭐 3명이든가 4명이든가 5명이든가 뭐 도전장을 보내면 되고요. 그 도전장을 24시간 안에 다시 이렇게 답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지목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얼음물 샤워를 하든지 100불을 루게릭 재단에 기부를 하든지 결정을 하고. 그렇죠. 또다시 내가 3명을 더 지목을 하는. 네, 3명이든가 뭐 4명이든가. 아, 약간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퍼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음물 뒤집어 쓴 분들은 기부는 안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일단은 두 개 다 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네. 다 그렇게 하고 또 시원이 형도 마찬가지로 기부하면서 또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요. 아,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대체 누가 낸 겁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몰라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보스턴 어딘가 뭐 누구가 시작했다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예. 어쨌든 큰 계기는 뭐 연예인들이 미국 연예인들이 또 유명분들이 이거를 하게 도전을 하게 돼서 엄청 이게 유행이 된 거죠. 미국의 SNS가 엄청 퍼지고 엄청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대단한 열풍이에요? 엄청도 단어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와. 이게 굉장히 일이 된 거예요. 내가 연예인인데 이거 지목 못 받았다 하면 약간 서운할 정도, 이 정도 열풍. 근데요, 이게 연예인만 아니고 저희 친구들,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예. 퍼져나가. 지금 미국에서는 돈이 얼마나 모였어요? 130억 넘게 벌써 그 단체 위에서 기부가 됐고요.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뭐, 예.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안 좋게 생각을 하세요? 왜 물 낭비하냐 뭐 이런 분들도 예 그리고 뭐 물을 아니 기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핑계로 예. 그런 얼음물 샤워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근데 물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이 얼음물 샤워를 하면서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루게릭스병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거가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예.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굉장히 좋은 점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예. 분들은 뭐 얼음물 샤워하는 거 보면서 저건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아니면 뭐 유명인들이 더 유명해지려고 이런 이벤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모을 수 있고 루게릭병이 뭔지 예. 알릴 수 있고 캠페인을 퍼뜨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예. 말씀이세요. 그럼요. 팀 씨는 그러면은 그 미국에 있는 친구 지목 받으신 거예요? 도전장 받으신 거예요? 네. 미국에 있는 친구 동생이 도전장을 보내고 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해야겠다. 특히 뭐 제 주변에서 또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재단이 있어요. 예. 승일 희망 재단이라고 있는데 예. 그 재단도 도와줄 수도 있고 좋은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밤늦게 제가 길거리에서 예. 알게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물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분들은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예술의 전당 앞에서 그냥 네, 그러셨어요? 하겠다고 해서 네,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이제 얼음물 샤워가 미국에서 유명하니까 다 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예술의 그렇죠. 전당 그 한복판에서 유명인이 양동이의 얼음물을 들이붓는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 근데 뭐 저는 재밌었어요 나름대로. 사실 요새는 그런 도전을 더 크게 하려고 뭐 수영장에서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네. 특히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의 네. 길거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 보면 네. 한국의 자존심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아,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팀 씨가 우리나라의 시발점이 돼서 씨앗이 돼서 누구 지목하셨어요? 저는 우리 션 형, 진우 션의 션 형이 또 예, 승일 희망재단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Fly to the Sky 우리 친구인 브라이언한테 아 Fly to the Sky 예. 브라이언 예, 우리 너무나 착한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이 취지에 되게 동참하는 친구라서 그래요 예, 그 친구한테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받자마자 24시간 안에 실행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 다 벌써 들이부었죠? 예예 예. 일단은 예 세 분 다 했고요. 뭐 예. 영상 보시면 다들 맞아요. 자기 색깔 담고 했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하루 지난 건데 예예 벌써 많이 퍼졌어요 이게. 예예 볼 재미가 있네요. 요새 저희 SNS로 보면 보는 재미가 예, 누구 했다 누구 했네 뭐 이렇게 나와서. 좋아요. 모든 사람들 너무 멋있어요. 아, 멋있네요. 조인성, 이영표, 개그맨 김준호 씨, 유상무 씨, 또 네. IT 업계로 넘어가서 애니팡의 이정웅 대표, 뭐 이런 분들 하루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피라미시요. 네, 아. 예.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중에, 이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좋은 일 같은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목받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글쎄 이게 규칙이 원래 도전장을 받아야 되는 규칙이고요. 예. 근데 뭐 도전장을 못 받는다면요. 시작하세요 혼자서. 아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이거 도전장이 네. 언제 나한테 와. 나 빨리 기부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 본인이 네. 씨앗이 돼서 본인이 자기 네. 주변의 씨앗이 돼서 피라미드의 정점이 돼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피라미드를 키워가시는 방법.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아 팀 씨 사실은 네. 지금 저 뮤지컬 연습하느라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예. 어떤 뮤지컬?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예. 뮤지컬 준비하고 계시죠? 아, 지금 황태자 루돌프라는 예. 뮤지컬에 제가 루돌프를 하게 됐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열심히 연습 준비하고 있고요. 아, 참 예. 마음 착한 팀씨. 이 공연도 잘 되길 바라면서. 팀씨부터 시작된 이 얼음물 샤워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널리 퍼져가기를 바라면서 팀씨 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아 얼음물 샤워 캠페인 팀 씨였습니다.